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177페이지 차고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거의 뭐 잘, 아, 잘 내고요. 무조건 아니고 잘 내고 또 조금 까다롭거든요. 먼저 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차고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부를 때 쓰는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말.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종의 표시. 모르고 했어요. 이건 실수한 거잖아. 이게 뭐죠? 차고죠. 이게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효과는요,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문제는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법좀 볼까요? 자, 109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죠. 첫째는 착오에 대한 개념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되고, 중과실이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 이 착오의 개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규범적 해석이죠. 자, 법률행위 해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꼭 가지고 와야 돼. 이건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넣을 건데, 교재에 보시면 타고의 태양, 유형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실제로는 뭐가 더 있냐면, 동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아,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되고요.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땅을 나에게 파셔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동기의 착오,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내용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다면요,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표시상의 착오부터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이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담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만자를 빼고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적었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오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이렇게 말하려다가 실수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적으려다가 실수로 이렇게 적었다. 다시 말하면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내용의 착오라는 것은 표시가 정확히 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합니다. 표시가 정확히 됐는데 상대방이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정확하게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표시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꼭 그렇게. 라고 했다면
냉동차 보죠. 왜냐면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한 의미는 뭐였어요? 의사는 제 뜻은 나가 뒤지란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꼭잘 먹고 잘 살게라고 받아들였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예요. 자, 갑이요, 을에게 100달러로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했고 적었어요. 표시는 정확히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 하면 뭐로 받아들입니까?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갑치단에는 이것이 만약에 호주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뭐죠?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는 얘도 좀 흔들고 이게 법적으로 재판할까 싶기도 하고 표시장의 착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뭐라고? 3천 원이라고 이렇게 대묻겠죠. 그러니까 재판은 보러 보통 뭐가 이루어지냐면 동기 착오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착오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뭐예요? 동기 착오예요. 판례도 99% 이상이 다 동기 착오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면 땅을 사게 된 동기의 착오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더라.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아파트를 왜 구입했냐면 그 앞에 지하철, 전철역이 생긴다길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철역이 안 생기고 마을버스도 안 다니더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동기차고인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판례는 동기차고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차고 문제가 된다.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재밌는 판례는 옛날 판례인데 염소 판례가 있어요. 옛날 판례인데. 자, 제가요, 옛날 판례입니다. 오래간만에 5일장, 시골 5일장을 갔어요. 근데 염소를 파는데 배가 볼록해요. 아, 임신했구나 해가지고 임신한 염소인 줄 알고 흐뭇하게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어요. 살찐 염소였어요. 염소를 사게 된 동기의 착오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염소를 구입하면서 내가 이 염소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를 구입한 겁니다. 라고 동기를 표시했든지 아니면 제가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는데 염소 파는 사람이 임신한 염소인데 사가세요라고 그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표시가 된든지 아니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179페이지 판례까지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취소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만 중요하면 안 되고요. 일반인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그것이 중요 부분이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재 180페이지 보시면 뭐 사람 물건에서 쭉 내용이 나오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구나. 이런 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시가
가격에 관한 자고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보호예요.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다 취소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 그러면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 그러면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시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수량 지적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95평밖에 안 되더라.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그냥 감수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이것도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증이죠. 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점이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 단순히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게 과실입니다.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게 중과실이에요. 정도의 차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난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안 떼봤어요. 확인을 안 했어요.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한 거라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안 떼봤다 확인을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교재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물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땅을 구입하면서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어요. 그러면 타인을 신뢰해서 확인하는 것,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업자를 믿고 이런 말이 나오면 과실이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판례입니다. 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스스로 혼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잘못됐을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이니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거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자주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를 못하려고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요건인 거죠. 이제 좀 보시기 바라고. 자, 182페이지입니다. 효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취소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는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착오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표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같은 거를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씨 그 자체 계약금 날렸네. 무조건 계약금 날렸다 그래요. 또 아니면 잘못 사서 중도금 안 주면, 잘못 샀다고 그냥 안 주고 버티면 그쪽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샀다라고 평가된다면 무작정 뭉길 생각하지 마시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세요.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란 계약금을 돌려받고 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라는 거 좀 잊지 마시기 바라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범위. 일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그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화해계약이 나오는데, 화해계약은 이게 약간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결론만 기억해 주시는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자기가 난 착오, 분쟁 이의 사유가 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은 하지 마시고 그냥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착오와 관련된 문제,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대리인에서 공부하겠죠. 따라서 착오 문제가 아니다. 2번 전달 기간에 잘못 전달했어요. 집변 아저씨를 생각하면 되겠죠. 갑돌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엉뚱한 갑순이에게 배달했어요. 그러면 갑순이에게 도달이 안 된 거죠.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착오 문제가 아니다. 3번 표시 기간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 전보치료 갔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전보치료 가가지고 아가씨 3천만 원에 매도하겠음이라고 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가씨가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전보를 쳤다면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이니까 이거는 뭐죠?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죠. 다른 제도와의 결합. 1번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인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조금 판례가 좀 변경된 부분인데. 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이거는 매매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고 보니까 요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착오이기도 합니다. 자, 을은 어떤 의사냐면 완전한 자전거를 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고장난 자전거를 샀으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되고, 알았으면 안 샀겠죠. 몰랐으니까 산 거잖아요. 따라서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요 하자 담보 책임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한 것이니까 뭐이기도 한 거예요? 착오이기도 한 거죠. 따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담보 책임을 주장하거나 선택적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최근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 착오와 해제. 해제된 후에도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하면 계약금도 뺏기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또 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184페이지 핵심 판례 읽어볼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하여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요거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수문불합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수문불합이거든요. 뭐 수문불합이든 안 수문불합이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수문불합의가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해서 표시대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요건을 갖춘 경우, 갑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다. 하자 담보 책임 묻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2번. 갑의 매매 계약 그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X죠. 갑 표유자는 뭘 입증하면 돼요?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되므로 2번은 X가 되네요. 3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X다. 방금 읽어본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4번 경과실로 인해 차고에 빠진 값이 매매계열 취소했어요. 자,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고.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그 착오가 없었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중요 부분인 거죠.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 갑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좀 문제 좀 까다롭죠? 착오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내는 편이고요. 나오면 좀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